오늘은 요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주머니 같은 가방인데 바닥이 있어서 또 옆면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사이즈에 패치워크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자수를 좀 놨고 뒤에다가 요렇게 꽃을 좀 아플리케를 해봤어요. 사이즈는 얘보다 조금 더 크죠? 크기는 만들어 보시고 자료 확인해서 좀더 작게 이 자료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 자료보다 좀더 크게 하시면 확대 복사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가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가방의 앞부분에 패치워크를 해야 되는데, 패치워크를 이 페이퍼에다가 놓고 패치워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페이퍼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얘가 약간 얇은 종이인데, 여기에 다리면 붙는 접착 부분이 붙어 있거든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더 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앞에 주머니 되는 부분을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원단들을 자, 재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패치워크 자료에 그 본드를 원단에다가 재단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리면 여기에 그대로 쫙 붙어져요. 제가 패치워크를 할 원단들을 배열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다려 가지고 올게요. 자,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잘 붙어져 있죠? 요거를 분무기를 약간 물을 뿌려서 다리면 좀더 밀착되게 잘 다려져요. 요거를 이제 패치워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패치워크는 지금 한0.2 정도만 잡아서 바느질 할 거예요. 뒤에 보시면 제가 우선은 이제 앞에 먼저 그렸던 선이 조금 비치긴 하는데요. 패치워크 되어 있는 그 경계선이 여러분이 하고 보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띄어서 한0.2 정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0.2 정도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본인이 봐가지고 한0.2 정도만 되게 자신 없으면 시접자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0.2 정도만 이렇게 한쪽만 딱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줄끼리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긴 줄은 요 줄끼리 작업을 한 다음에 요긴 줄을 작업을 할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치워크 되어 있는 부분을 딱 접어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어져요. 그리고 시접은 0.2 정도만. 자, 홈질로 0.2 정도 하시고, 만약에 이게 홈질 하는데 땀이 좀 크다 싶으면 반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요. 재봉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봉틀로 이렇게 0.2 정도를 박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따라서 한 0.2 정도로 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볼게요. 자, 지저분한 부분 다 감춰졌죠?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줄끼리 줄끼리 붙여놨는데, 이 줄을 이제 아래로 이렇게 가로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만나 있는 부분이 서로 두꺼워져요. 그래서 약간 시접은 적지만 터지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요 경계되는 부분, 여기 패치워크 되어 있는 그 경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집을 주세요. 서로 이제 이렇게 붙일 때 하나는 요리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게. 시접은 작지만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해주면 패치워크 할 때, 그 선으로 작업할 때 훨씬 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할때 같은 방향 가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패치워크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요거를 한번 시접을 내려주던지 올려주던지 다림질을 한번 쭉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주머니 부분을 제가 패치워크 한 것을 앞에 판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0.2만 잡고 바느질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상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자료가 패치워크를
하기 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패치워크를 하고 나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곰팜 앞에 다는 주머니인데 얘가 더 크더라도요, 좀 작게 나가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은 것보다는 큰 게 낫거든요. 아, 밑에 안감과 퀼팅 솜. 퀼팅 솜은 조금 얇은 거, 그리고 접착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놓고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요거는 퀼팅을 다 끝내놓고 바이어스 싸서 봄팔 안에다 넣을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놓고 퀼팅을 할 거거든요. 패치워크 되어 있는 라인 따라 누벼도 되고요. 요 안으로 0.7 정도 들어와가지고 퀼팅. 저는 0.7 정도 들어와서 손바느질을 하는 퀼팅을 할 거예요. 자, 이건 봄판이에요. 자, 봄판은 퀼팅 솜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퀼팅은 지금 여기가 약간 스트라이프 있는 무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 내가 요 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누빌 거고, 나는 요 라인으로 누비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누빌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퀼팅을 할 겁니다. 두 개 다. 본판 앞판 뒷판 될 거를 지금 퀼팅을 했고요. 퀼팅하고 나서 이 퀼팅 솜 뒤에다가, 요 퀼팅 솜 있는 곳에다가 옆 자리를 놓고 한번 바느질할 선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다 그려놨어요. 자, 요거를 하나는 겉면에다가 요거를 놓고 부착을 할 건데, 이때 여기 입구를 바이어스를 써야 되거든요. 자, 바이어스 싸는 거는 들어있는 그 바이어스 제가 잘라드린 게 4cm를 잘라드렸고요. 그 안에다가, 자, 여기가 겉면, 여기가 안쪽이에요. 안쪽에다가 시접을 0.7 이런 시접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를 대고 0.7을 쭉 그려주세요. 자, 바이어스는 지금 여기 본판 위에 겉에서부터 쌀 건데 끝에 약간 한 0.5 정도만 살짝 여유있게 지금 잘라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바이어스 0.7 그린 선 있죠? 그 선 따라서 홈질 하시면 돼요. 자, 홈질을 하는데 뒤에까지 다 떠야 되기 때문에 홈지 땀이 너무 큰 것 같으면 반 뒤로 가서 하는 반 박음질, 이렇게. 자, 반 뒤로 가서 하는 반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느질이 다 되고 나면 여기를 넘겨서, 자, 공부리기를 하셔야 되겠죠. 천 남아있는 양을 반에 접으세요. 그리고 바느질한 선에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움직이지 않게끔 핀을 좀 고정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매듭 숨겨주고요. 자, 아래 떠서 위에 천 올라오는 거. 자, 바로 밑에 들어가서 위에 천 올라오고. 이런 걸 수직으로 내려가서 감침질한다 해서 수직 감침질이고요. 이 공구리 할 때는 뒤에까지 뜨시면 안 돼요. 겉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구리가 다 끝나면 이 봄판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 안감, 이거에 대한 안감 하나씩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엎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쪽에 선 그려놓으신 거 있죠? 그 선 보고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 좀 한 다음에, 자, 창구멍 남기고 전체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창구멍은 위에 정도 남기셔도 돼요. 자, 이 정도. 한 뭐 5 내지 7cm 정도는 남겨야 되겠네요. 얘 전체 다 뒤집어야 되니까 창구멍 남기고 다 바느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판 하나는 주머니가 붙어질 앞판이고, 자, 또 하나에다는, 자, 퀼팅 끝내놓은 거 또 한 판 있어요. 자, 이거에다가 안감을, 이제 얘는 주머니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안감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속 안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예요. 한 15 정도에서 한 12 정도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15cm, 얘가 겹이니까 12니까 한 24cm 정도 있으면 되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사이즈예요. 그거를 바느질해서 이렇게 한 장을 만든 다음에 이 안감에다가 바느질로 붙였어요. 이거를 겉하고 겉길이를 놓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것도 창구멍 부분을 위쪽만큼에다가
한 7cm 내지 10cm 정도 창구멍 남겨놓고 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창구멍 남겨놓고 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느질을 한 선 바깥 부분 시접 있죠? 시접도 똑같이 오려 내주셔야 돼요. 오려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쭉 빼고 여기 창구멍 있죠? 시접 집어 넣어놓고 자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핀좀 고정하신 다음에 이대로 해서 다림질을 쭉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접착 뒤에 안감하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다리면 붙어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판 두 개 준비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위에 부분 지퍼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퀼팅 솜 접착 부분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안감에 겉이 보이게 놓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놨어요. 뭐 이렇게 놔도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여기가 약간 좁아지고 약간 넓어지는 위쪽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넓어지는 부분은 바느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바느질을 할게요. 자, 이거는 바닥에 옆면으로 갈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 밑에다가 퀼팅 솜 놓고 퀼팅 솜 접착이 아닌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감을 올려놓으시고 안감이 겉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본판을 올려놓는데 여기는 바느질을 다 해야 되는데 어디 말하냐면 여기 라운드 파진 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파진 데 여기만 바느질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 파진 부분은 하지 않고 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여기는 안 할 거예요. 자, 바느질을 했는데 여기 바느질 하고 나면 바느질 자국이 뒤에 보이잖아요. 자, 퀼팅 솜 안감 손대지 말고 퀼팅 솜을 최대한 바짝 천 사이로 뒤집어 주실 때 모서리 딱 접어서 뾰족하게 잘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퀼팅은 이것도 본판처럼 직선 한 선 맞춰가지고 그냥 이 스트라이프로 그냥 퀼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닥하고 옆면으로 될 거면서 여기가 입구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여기를 고정을 하신 다음에 공구리기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붙어져요. 자, 이 형태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기 입구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바이어스 싸면 돼요. 바이어스 쌀 때 여기가 곡선이라서 좀 힘들긴 하는데요. 이제 여기 부분 할 때는 여기 할 때 바이어스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여기를 좀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달 때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입을 이게 힘들면 여기를 좀 벌리세요. 벌리고 여기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서 벌려서 자, 요 바이어스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 좀 이렇게 쓰거든요.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공구리 할 때 여기가 편안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옆면과 지퍼가 될 부분, 앞판과 뒷판이 될 부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퍼를 달아볼게요. 중심 체크를 해서요. 중심 체크되는 부분에다가 놓고요. 자, 이대로 해서 하나씩 고정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입구 부분이 다 지퍼가 달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정하시고, 자, 지퍼 부분에 바느질 해주시면 되죠. 자, 지퍼 반 박음질 시작하고, 자, 여기 정도에 홈질보다는 반 박음질 해서 쭉 바느질 해주시고요. 지퍼에 여기 있죠. 너덜거리는 부분. 여기도 공부리기로. 아래에서 위에 뜨는 공부리기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가방을 조립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퍼랑 옆면이랑 다 달아서 준비해 놓고, 자, 요거 앞에 주머니 되어 있는 부분, 앞판을 지금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를 반을 접어서, 자, 중심되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핀으로 고정할게요. 여러분들은 펜 같은 걸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딱 접어서 아랫부분에도 중심이 어디겠다라고 한 데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 중심, 위에 부분 중심 찾아놨거든요. 요것도, 자, 한쪽은 제가 붙여놨는데, 자, 요렇게. 여기 보면 여기 경계 부분 있죠? 바닥과 지퍼 부분 붙여진 이 경계 부분을 잘 찾아서 중심을 찾아주고요. 펜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서 바닥도 표시. 표시가 됐으면 위에 중심과 요 앞판 중심 맞춰서 핀으로 고정. 그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자, 중심 부분 핀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자, 고정됐죠? 공구리기를 할 건데요. 실은 두겹 사용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공구리기. 여기 뜨고, 여기에 맞은편, 안감 말고 겉감만 뜨고, 여기에 맞은편, 여기 떠주고, 다시 여기 맞은편에 겉천만 떠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몇단 뜨고 실을 잡아당겨서 얘쫙 달라붙게 만드셔야 돼요. 안감 보이지 않게끔. 자, 공부리기를 다 여기 테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꼼꼼하게 잘 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안감하고 안감 겉길이만 또 공구리 한번 해주면 이제 가방이 튼튼하게 붙어지는 거죠. 요 맞은편에 안감 길이. 다 공구리기 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한쪽을 제가 달아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달아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핸들은 이제 가방 크기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핸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좀 가방이 작아서 작은 핸들을 썼고요. 여기 보면 핸들마다 이렇게 바느질할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다가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자, 지퍼를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바느질 할 거고요. 가방에 손잡이 다는 이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가방에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가방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끝 있죠. 여기에서 여기 폭까지가 15 또는 14.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끝에다가 놓고 구멍에다가 반지할게요. 자, 손잡이도 달고 다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뒤에가 너무 심심하면 뭘 하나 뭐 예쁜 걸 달아도 되겠죠. 아플리케를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떠볼게요. 자, 됐습니다. 완성했어요. 예쁘게 여기 앞에 보면 패치워크인데요. 패치워크를 페이퍼에다가 놓고 하는 크레이지 방법이 조금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해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료는 저희 그 필트라면 김수덕이라는 밴드에 있어요. 저 밴드에 올려놓을 거고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패키지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